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을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부활을 없다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전 토라와 모세오경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본문은 이사야 26장 19절이나 다니엘 1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그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몸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논리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율법에 존재하는 그 계대결혼, 즉 자녀가 없이 형제가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을 예시로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형제 일곱이 다 죽고 자녀도 없이 그 아내가 모두의 아내가 되었다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것으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은 계대결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부활의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와 같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5절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때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과 함께 그들의 영혼이 멸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계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세오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 관계가 존재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유한함으로 여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한 비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해의 말씀 뽑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뽑기 할 때 그 말씀 뽑기 할 때 있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뭐 운세를 점치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뭐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새해 성경 말씀 뽑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뽑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으시고 붙드시는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오류를 오히려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를요, 우리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29절,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 하고 서기관은 이에 더하여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는 칭찬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부딪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냥 싫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감으면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학창시절 교회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지금은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을 아내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을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니? 바로 사랑이란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우리가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그것이 이제 바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이 그 흐름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흐르듯이 또한 그 계속해서 졸졸졸졸졸 다른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흘러와서 또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장면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또한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